일어났어? 아니, 승민 씨가 우리 집에 왜 있어요? 뭔 소리야? 당신 잠 덜 깼어? 당신이요? 얼른 씻고 나와. 밥 먹게. 이게 지금 꿈인가? 아! 수미씨! 이게 뭐고? 다 꿈이었던 기가.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수미 씨 다시 데려다 놔. 우리 수미 씨 다시 데려오라고. 니도 이제 정신 좀 차려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깜방 안에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내도 내 인생의 3분의 1을 거기서 산 거 있지. 재직구 댕길 땐 몰랐는데 15년을 감방 안에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순간 온몸에 털이 쫙 곤두서는 게 싹 하더라니까. 인자석 깨난다고 욕받다 이 자식아. 그래서 다짐했지. 감방이요 안녕. 제수번호 7304 493은 다시는 여기 안 온다. 두고 봐라. 하, 이번에 좀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야, 그럴싸하게 들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결심했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한번 좀 알아봐도. 아, 뭘? 어디 일할 데 없는 거 좀 알아봐 달라고. 내 뭐든지 다 할게. 진짜가?
인간 김관수 진짜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 한잔 하자. 처음 뵙겠습니다. 김관수입니다. 정씨가 하도 부탁을 해서 내가 일단 허락은 했는데, 일하는 게 쉬운 차라면 내일이라도 당장 그만두게 할 테니까 친구 망신시키지 않으려면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알겠어요? 예, 최선을 다해서 진짜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한번 해봐라. 화이팅. 밥 먹어라. 국 다 식는다. 아, 다 됐습니다. 금방 갈 테니까 먼저 드시고 계십시오. 저 화장실 좀. 네. 아, 잠시만요. 야, 아, 월급 탄 기념으로 간단하게 술이나 한잔 하자했더만 갑자기 이 자리 데리고 나온 거 없잖아. 네 지금 진짜 웃긴 거 아나? 천하의 김관수가 여자 앞에서 긴장을 다 하고 네 내 친구 김관수 맞나? 아이, 그 옛날 김관수가 아니라고 짰스가. 아이, 그러고 여자랑 이렇게 가까이 앉아 보는 거 5년 만에 처음이거든. 아이, 네가 감방 안에서 신내나는 남자들이랑 안 살아봐서 그렇지 여자 샴푸 냄새만 맡아도 현기증 난다니까. 그래서 보낼까? 오늘 그 현기증 극복 훈련 받는 셈 치라. 빨리 온나. 김씨. 아, 예. 아니, 요즘 정신 어디다 팔고 다니노? 정씨한테 여자 소개받았다더만 거기다 정신 다 팔고 다니지. 그런 게 아니라 예. 그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니 이게 뭐가 아니고. 아이고 참, 여자가 뭔지. 언니, 저 갈게요. 고생하고 내일 봐요. 예.
수 씨, 아, 여기는 어떻게? 와, 이런 데가 다 있었네요. 아, 나요, 이런 거 진짜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아, 수민 씨가 좋아하니까 다행이네요. 혹시나 실화 묻잖아 걱정했었는데. 우리도 가볼까요? 여보세요. 권수 씨. 수미 씨. 왜요? 무슨 일 있습니까? 아, 수미 씨. 내가 있었으면 똑같이 봐줬을 건데. 아직도 많이 아프죠? 부끄럽네요. 이런 모습까지 다 보이고. 아, 우리 사이에 무슨.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람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세상이 이런 걸 뭐 어쩌겠어요. 수미 씨, 우리 같이 삽시다. 사나이 김관수, 여지껏 허랑방탕이 살아왔지만은 내 여자 하나만큼은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내만 믿고 내랑 같이 삽시다. 내가 지켜줄게요. 예? 아, 김 씨. 김 씨 도대체 왜 이러는데? 아니, 걸핏하면 졸고 툭하면 잊어버리고 헷갈리고. 당신 진짜 잘려봐야 정신 차릴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밤에 도대체 뭐 하는데? 아니, 대리띠나? 아니면 그 여자랑 살림 차렸나? 그래서 낮에 그래 맥을 못 추는 거야?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 아니면 왜 그러는데 대체? 아니, 내가 어디까지 봐줘야 되는데? 괜히 뭔지만 하게 만들지 말고 잘 좀 하라고, 잘 좀. 응? 예.
진짜 예쁘네요. 아, 좀 더 좋은 걸 사주고 싶었는데. 뭘요? 지난번에 사준 반지랑 팔찌도 그대로 있는데. 근데 자꾸 받기만 해서 어떡해요? 나도 뭘 해드려야 되는데 뭘 해드려야 좋을지.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같이 살자. 그 한마디만 해요. 어서. 어서. 일단 오늘 커피는 제가 살게요. 관수 씨한테 뭘 해드려야 좋을지는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예. 목걸이면 반지면 사다 바치면 뭐하노? 마음을 안 여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모르나? 에이 그 미친놈아. 고백을 수십 번이나 하고 하루 굴러 비싼 걸 사다 바치는데 머리에 총 맞은 여자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그걸 모르겠노?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지. 아 그러면 와 그러는데? 니한테 마음이 없는 거라니까. 니가 좋기는 한데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라고. 니 그 여자랑 잠은 잡았나? 뽀뽀는? 아이고 미친놈아 나가 죽어라. 1년이 다 되도록 뽀뽀도 한번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 비싼 걸 왜 사다 바치는데? 아이고 아이고. 수민씨 들어오세요. 관수씨가 준 보석까지 다 도둑맞았네요. 미안해서 어떡해요? 아이 지금 그깟 보석이 문제입니까? 수미 씨한테 나쁜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쩔 뻔했어요. 에이씨. 이래서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되는 긴데. 그러게요. 수미 씨. 오늘 밤엔 괜찮겠어요? 무서우면 내가 있어주고요. 그래 주실 수 있어요? 아, 당연하죠. 아, 나는 얼마든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는 언니 집에 가서 자는 게
낫겠네요. 아, 아니 오늘 하룻밤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도둑놈이 한번 던집이래가지고 다시 안 온다는 보장도 없는 기고, 어, 또 그 언니 집에서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에이 뭐 다시 오기 하겠어요? 그냥 며칠 동안 가 있다가 오면 괜찮을 거예요. 예. 집을 나왔어요. 예. 관수 씨 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예. 예. 들어가세요. 다친 데는 없어요.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같이 살자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12일에도 도둑이 들어섰단 말이죠. 이쪽 오셨네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 CCTV에 용의자가 한 명 잡혔는데요. 건물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다가 건물 뒤로 가더니 한 30분쯤 후에 버젓이 현관으로 걸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놈이다 싶은데 혹시 아는 얼굴인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 남자인데요. 이게 30분 후 화면이고요. 글쎄요.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 어? 저 사람이 왜 저기 있어요? 좀 전 CCTV에서 본 사람은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뭐 내랑 좀 닮은 사람이겠지. 아무튼 난 진짜 아닙니다. 관수 씨. 아, 순미 씨 왔어요. 아니 순미 씨, 이 사람들 말 믿을 거 없어요. 난 절대 아닙니다. 아니 내가 순미 씨 남자친구인 내가 수미 씨 집을 왜 털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어. 이거 당신 집에서 가져온 겁니다. 아니라면서요. 아니라면서 이게 왜...
당신 집에서 나와요. 이거 나한테 준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당신 집에 있냐고. 어? 남자친구라면서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중 외턴 겁니까? 이게 아까웠어요? 이게 그렇게 아까웠냐고! 아, 그게 아니라고요! 집에 도둑 들면은 무서워서라도 나랑 같이 살자고 할 줄 알았죠. 세상이 무섭고 너무 험하니까 혼자선 도저히 못 살겠다고 관수씨 내랑 살림 합치자고 나는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고. 아, 문 여자가 그 겁이 없어요. 두 번 다시 이 짓은 안 할랬는데 여자 마음 살라니까 어쩔 수가 없네. 그놈의 여자가 뭔지. 존다 떠져라. 아, 이 물건은 도대체 밤에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